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부처님 사회과 배화 영등 다큐멘터리 출판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다섯 번째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보는 건데 모두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시험에 나오는 중요 사건들만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볼게요. 먼저 노태우의 정부는요, 야당의 후보 단일화 실패 때문에 민주정의당이었던 노태우가 당선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야당 후보로는요,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이 있었는데 서로 힘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가 갈라졌고 그 결과 여당의 노태우가 당선이 된 겁니다. 전개는 넘어가고요. 저는 두 번째 외교정책 보겠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이때 개최하죠. 개최한 이후에는요, 북방외교를 추진합니다. 여기다가 밑줄을 칠게요. 북방외교라고 하면요, 위에 소련 근방에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 예를 들면 뭐 진짜 소련, 중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과도 외교를 이때부터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남북한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죠. 여기다가도 밑줄을 쳐주세요. 두 번째, 김영삼 보겠습니다.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당선됐다. 그래서 문민정부를 수립했다. 여기다가도 좀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의 개혁 정책을 보니까 두 번째 줄,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이 부분에는 밑줄을 치고 별표도 쳐주시길 바랄게요. 언제나 현대사 부분을 하면 계속 출제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경제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라는 OECD에 이때 가입을 했고요. 국가부도위기로 국제통화기금 IMF죠. 여기에 국제금융지원을 요청받습니다. 이후에 김대중 때 이것을 극복하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표시를 해주세요. 이제 세 번째 김대중 보겠습니다.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를 표방했다. 전개는 넘어가고 저는 두 번째 대북 관계 개선 보겠습니다. 대북화의 협력 정책을 펴서 햇볕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기다가 밑줄을 쳐주시고 이때부터 금강산 관광도 실시됐다. 그리고 6.15 남북 정상화 회담이 개최됐다. 이 부분에는 별표를 쳐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때 노벨 평화상도 받았었죠. 이제 네 번째 노무현 정부 보겠습니다. 이때는요 참여정부라고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신화을 표방했고 첫 번째 전개에서요 대통령 탄핵 이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되게 나라가 시끄러웠었죠. 어디죠?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노무현 정권 때 있었죠. 그리고 한미 FTA 여기다가는 밑줄을 치고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과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랑은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가에서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가는 52년 발췌 개헌이고요. 나는 60년 양원제 채택이네요. 이거 누가 한 거죠?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 이후에 뭔가요? 하야하고 당시 권력을 허정이 잠시 이양받았었죠. 그때 한 개헌입니다. 다 6차 개헌 69년에는요 삼선 개헌이고요. 72년에는 유신헌법, 87년에는 대통령 직선제. 이거 언제 한가요? 노태우가 6.29 선언으로서 개헌을 한 내용이었죠.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1번 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했다. 이거 맞습니다. 2번 나 4.19 혁명 직후 과도정부 시기에 추진되었다. 이것도 맞죠. 3번 다 7.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이거 아닙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으로 유신헌법이랑 때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거 맞습니다. 또 간선제였죠. 5번 마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4.14 호원 조치를 전두환이 하자 사람들이 6월 민주항쟁을 벌였고 그 결과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로 개헌을 했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2번 밑줄 그은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 골라라. 남북이 상호 불가침에 합의하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진 이후에 유엔 동시가입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바로 노태우 정권입니다. 더 읽어볼게요. 정부는 북한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번 읽어볼게요.